자,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이것도 이제 개인 서신에 가깝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죠.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베소서하고 또 골로새서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이 배달을 해요. 두기고라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시기가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로마의 셋집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기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AD 한 60년에서 62년 사이에서 쓰여진 편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빌레몬 가족과 그 가족 안에 있는 가정교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내용을 보면 한때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회심한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 편지는 등장인물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등장인물. 첫째,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편지를 쓰는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야야야.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달라.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아비아는 뭐냐면 이 편지의 수신자예요. 받는 사람이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오네시모의 과거 주인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아비아 가정에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당시는 도망가면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 보통 도망가는 종에게 주는 사형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버렸냐면은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됐는지 경과는 잘 모르지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서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자기가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주인이 이 빌레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이 바로 바울의 과거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레몬이 에게 이 오네시모가 좀 바울을 섬기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양해하러 가는 거예요. 용서를 먼저 사람 용서를 받도록 누구를 보냅니까? 두기고랑 함께 짬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 이 셋집에서 낳은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있음을 들어요. 이제 이게 바울이 자주 좀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좀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서나 이 사랑과 믿음을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강조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봐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격려하고 있고 또 칭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우리 성경의 저자들은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시면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역사해야 값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이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의로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알려서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1장 13절에서 14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북돋아줘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는 그럴 때 교회에 어려움들이 없고 또 자기 책임성도 스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역의 원동력, 적극성이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이제 이 오네시모가 와서 믿은 이유에 대한 겁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결국 이제 이 구절로부터 이 빌레몬이 바로 바울의 제자이거나 적어도 같이 동역할 때 그의 선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제 이 말은 뭐요? 바울이 나중에 갚겠다 이런 거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 정말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굉장히 이한 장의 편지지만 주도 면밀하게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간절하고 또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 종의 용서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 바울이 아주 헌신적으로 편지를 써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인데요. 인사에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아주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죠. 에바브라,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섬긴 일꾼이고요. 또 동역자 마가. 마가가 이제 동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마가는 우리 2차 전도여행 때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워서 서로 전교팀이 나누어지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던 사람이 마가인데,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 화해가 되고 귀한 동역의 관계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도하고 고가 이제 원래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에 같이 동행했던 바울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데마. 데마는 이제 나중에 고린 디모데 후서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 16장 정도에서 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디모데 후서 마지막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랑받는 의원이고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보통 이렇게 서신서의 마지막을 문안 인사함으로써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 또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의 하나님입니다. 요약. 첫째,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 용서를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아마 주기도문 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한 구절만 더 보죠. 23장 34절. 마태복음 20. 아닙니다. 잠깐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십자가상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근데 이 주님의 이 용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믿음과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의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동역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